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맛은 정말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크리스피 포크 벨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BBQ 포크 혹은 시우육이라고 또 홍콩에선 불리우는데요. 홍콩, 싱가폴, 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러 정말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요리인데요. 조리법에 따라서 불리우는 이름이 틀린데 이건 그냥 크리스피 포크 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피 삼겹살이요. 그럼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 건데 설명이 조금 있어요. 물론 늘 그렇지만 우선 저는 늘 돼지고기 하면 제주 드림포크, 탐라이돈이라고 하죠. 난축맛돈입니다. 난축맛돈이라는 브랜드를 주로 즐겨서 먹는데요. 굉장히 고기가 진하고 맛이 좋아요. 그리고 잡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 제가 즐겨서 먹는데 먹은 지 벌써 3년 정도? 3년이 넘은 것 같네요. 여튼 요 탐라이돈에 맛있는 제주 백돼지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시키시면 이렇게 통 오겹살, 특히 껍질이 있는 걸 시키셔야 되는데요. 오겹살을 시키셔서 냉동도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도장. 요렇게 드시고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근데 사실 뭐 어차피 소금을 끼얹을 거라서 물기를 지금 닦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요렇게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 한 30분 정도 두었다가 소금 걷어내고 찔러도 되고요. 지금 찌른 다음에 소금을 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을 준비해 주세요. 또는 포크를 앞에를 좀 갈아서 또는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해주셔도 되는데요.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살짝씩만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하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 요 껍질과 비계층 보이시죠? 여기까지 구멍을 내실 필요 없어요. 요 표피 부분만, 돼지 껍데기라고 하는 표피 부분까지만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촘촘히 해주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참고로 요 제가 사용하는 거 이거 다코야키 만들 때 쓰는 뒤집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구멍을 잘 내주시고요. 소금을 뿌려줄게요. 소금, 뭐 말던 소금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천일염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먹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소금 쓰시는 게 좋겠죠. 한 두 테이블 정도예요. 이걸 이렇게 두시고 한 20, 30분 정도 수분이 배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저희는 오향분으로 만들 여기 발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뭐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요거 후추고요. 이건 진간장이에요. 진간장과 후추는 잠깐 두고 오향분 꼭 필요해요. 오향분을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데서 먹던 중국, 홍콩식의 크리스피한 BBQ 포크를 드실 수 있어요. 시우육이라고 하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초가 이렇게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저는 안 써봤는데요. 사과식초는 향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양조식초 또는 현미식초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뭐 중국풍 흑식초도 괜찮고요. 우리나라 흑초, 그 다음에 여기는 쉐리비니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프랑스 건데요. 아치라는 되게 맛있는 효소? 사과효소? 사과식초거든요. 정말 몸에도 좋고, 그래서 저 이거 혹은 여기 달짝지근한 맛있는 콘디멘토, 요거는 로제인데요. 비앙카 로제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화이트 발사믹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초가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걸로 사용을 해볼까요? 저는 쉐리 비니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왜냐하면 쉐리 비니거가 뭐 하는지 어떤 건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하지만 이렇게나 다양한 식초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뭐 현미식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분량의 식초를 넣고요. 진간장, 양조 괜찮습니다. 국간장 당연히 안 되죠. 후추, 그리고 오향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살짝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 제주 드림포크 이사님께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고 저도 거래처에 많이 소개하다 보니 저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큼지막한 돼지고기 한 덩이 사실 때 요거 혹시 필요하시면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구매 편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향을 분량을 넣어주신데 이걸 넣으셔야 그 특유의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섞어두고요. 이제 다음 작업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생기면요. 소금을 털어내세요. 물로 씻을 필요 없어요. 물로 씻을 필요 없이 이렇게 키친타올로 그냥 염분을 잘 털어내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미리 만들어 둔 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오향분 소스를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 붓이 있으면 붓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장갑끼 있고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잘 펴발라주세요. 식초 향이 나지만 나중에 식초 향은 다 날아갑니다. 고기 구우면서 뒤집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식초를 조금 풀어줄게요. 여기에 쉐리 비니거를 뿌려서 살짝 날아갈 때까지 2, 30분 두었다 냉장고 가장 윗칸 또는 중간칸에 넣어주세요. 뭐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야채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대로 노출해서 요 상태 그대로요. 랩핑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드레인 깔아주시는 게 밑에도 수분이 날아가니까 훨씬 더 좋고요. 요 상태로 냉장고 제일 윗칸에 넣어주세요. 김치 많으면 김치를 냄새나지 않도록 잘 봉하지 얘를 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대로 겉표면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게 4일 정도 두셔야 돼요. 성능이 좋은 냉장고 있잖아요. 비싼 냉장고일수록 건조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오히려 이런 건 정말 뭐 되게 작은 좀 싼 백색 가전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주 넘게 테스트해 본 결과 사실 구멍 뚫는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되겠지만 이 건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4일에서 5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냉장고에 그냥 요 껍질이 딱딱해질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래서 송곳으로 미리 치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에 둘게요. 저는 이틀 동안 두었는데요. 오늘 촬영 때문에 사실 먼저 꺼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아직 덜 딱딱해졌어요. 이게 기름층이 사실 나중에 이 껍질층이 이렇게 탁 달라붙을 정도로 4일에서 5일 정도 냉장고에서 말리면 좀 더 되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텐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기 표면에다가 식초를 조금 더 뿌려줄 거예요. 잠깐 동안. 어머, 다른 식초를 뿌렸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발라두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실온에 두었다가요. 나중에 오븐에다 구울 거예요. 그런데 저 오늘 말씀드렸죠. 육안으로 아마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뭐 버려도 전 그냥 삼겹살 구이로 먹으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바삭하게 말린 부분과 지금 살짝 덜 마른 부분이 어떻게 구워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4일에서 5일 동안 껍질이 정말 이렇게 말랑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하게, 완전히 딱딱하게 돼야 훨씬 더 맛있는 크리스피한 삼겹살이 되니, 아니, 오겹살이 되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오븐 온도 올려두었으니까 150도에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말린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150도에서 160 정도 낮은 온도에, 그리고 중간층.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로 넣어서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열이 천천히 침투해서 이 껍데기가 수축됐던 게 천천히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마지막에 제일 높은 오븐 열선 바로 밑에 10cm에서 20cm 정도 아래, 그러니까 제일 윗칸에 두시고요. 열에 230도 정도, 가정에서 쓰는 오븐 가장 고온에 두시고요. 제일 윗칸에서, 하지만 열선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두시고요. 그대로 20분에서 30분 동안 얘가 크리스피해지게, 요 껍질의 기공이 다 터지게 그렇게 노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크리스피한 게 되는데, 얘를 딱딱하게 잘 말리면 말릴수록 정말 크리스피하고, 그리고 식었을 때도 정말 맛있는 BBQ 포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전 이제 오븐에 둘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냉장고에서 나왔을 때 차가운 상태에 바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식초 바르고 그 정도 있다가 고기가 어느 정도 좀 온도가 좀 낮가 좀 괜찮아졌으면 그때 넣어주세요. 그럼 전 이제 오븐에 넣어볼게요. 중간이나 이 정도에다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150도, 이큰 오븐이라 150도인데, 예를 들면 작은 오븐에, 집에서 요좀 작은 오븐에다 하시면은 너무 밑이나 너무 위에다 하지 않으시고 온도는 조금 더 낮추셔야 돼요. 되게 부드럽게 탱탱하게. 그리고 저희는 조금만 있다가 맨 위로 올려서 온도를 제일 높인 다음에 다시 구워줍니다. 칸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230도 정도로 최고로 올려줄 거예요. 중간중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븐에서 이제 막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색도 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렸던 사진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완벽하게 알았어요. 조금 아까 제가 4일, 5일 정말 딱딱하게 말리라고 했죠? 저는 그게 이 요리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핵심이요. 그러니 꼭 4, 5일 아주 딱딱해질 때까지 꼭 말려주세요. 저는 한김 식힌 후에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썰어보도록 할까요? 한김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육즙이 잘 돌아서 바깥으로 쏟아지지 않아요. 육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맛이 좋겠죠?
조금 더 식혔어야 훨씬 더 육즙이 뽀글뽀글 여기 안에 남는데요. 저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미치겠고요. 제가 정말 저 요리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아마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하는 것보단 조금 덜 나왔어요. 맛은 있겠지만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냈으니 맛은 있겠지만 제가 의도하던 크리스피 포크벨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리스피하고요. 위에 이렇게 색이 갈색으로 많이 나지도 않고 뭐랄까 기포가 정말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찍어둔 것 혹은 제가 요거 후에 나중에 말린 것 다시 한번 구워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 요리는 바짝 잘 말리셔야 돼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잘라서 볼게요. 그리고 이 요리는 제가 지난번에 엄청 이 요리에 대해서 되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요리는 꿀이랑 꿀 소스나 혹은 겨자 소스인데 허니 머스터드 그냥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아주 많이 먹었을 때 겨자 소스 항상 곁들여 먹었거든요. 저는 아무 소스도 안 찍는 걸 훨씬 더 좋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쓸 때 빵칼이 훨씬 더 좋은 거 저번에 스타우브에서 아마 많이 사셨을 거예요. 크리스피하게 잘 하셔야 식어도 정말 맛있어요. 식어도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그때는 정말 식어도 정말 바삭바삭해서 질긴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원래 먹방을 안 하지만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동생아? 별로? 제가 먹방도 안 하고 원래 요즘에 자꾸 엔진이니까 손만 보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번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큰데. 오케이, 이걸.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맛은 정말 있는데 식으면 조금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피하게 하시려면 아시죠? 4일에서 5일 동안 냉장고에서 바짝 말려라. 이 요리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삼겹살을 10kg 이상 썼습니다. 물론 제 돈 주고 다 사서요. 오래전에 정말 하루 걸로 한 번씩 먹었던 요리를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요리 공부를 한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런 컨텐츠들을 더 열심히 잘 만들 수 있도록 늘 좋아요와 공유하기, 알림 아시죠? 알림인가요? 알람인가요? 알람 설정이요. 알람 설정이래요.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